뭐예요? 아. 미안, 아닌 것 같아. 그럼 아까 그 돌이 돌굴러와유 거기 누구도 내려오지 않았어. 그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 미안. 다 틀렸네. 그러게? 생각 중이야. 제니 선생님을 바깥에 나간 적이 있다. 다른 층에 출구가 있다. 제게 여기에 왔을 때 다른 살인범들은 여기에 있었어? 그렇긴 한데 기분 나빠서 거의 말은 안 걸었지. 역시 그렇다면 나는 이 건물의 마지막으로 왔다는 거고. 그렇다면 아래로 내려가자. 뭐? 아래로 아마 아래층 지하 2층에 출구가 있을 거야. 이 방에는 출구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2층은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을 거야. 그렇다면 이 방이 만들어졌을 때는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가 이미 있었다는 거야. 잭도 나도 분명 거기를 통해서 이 건물에 오게 된 거고, 이 방은 바깥에서 나와 만난 데니 선생님이 신부님에게 부탁해서 나중에 만든 방이야. 그러니까 1층하고는 아니어졌을 거야. 내려오는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다. 이게 그 증거야. 야이! 지하에 내려갈 스위치라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그래다요. 스위치는 분명 지하 오르골 근처에 있을 거야. 쟤? 뭐해? 좋아, 움직이지 않는군. 그런 것 같네. 그렇네. 내려가자. 잭, 나 혼자서 지하에 내려가도 돼? 왜 그러는데? 여기 오는 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이 집하고도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 혼자 갈게. 잭이 보고 있으면 뭔가 부끄럽다 할까? 알겠다. 그래? 잭다워. 여기서 기다려줄 테니까 빨리 갔다 오라고. 응, 금방 돌아올게. 아, 오르골 소리에 뚜껑 열려 있는 걸까? 신부님? 레이첼 가드너인가? 어떻게 권총이 없어? 거실에 떨어뜨린 건가?
진정해라. 딱히 널 잡아먹을 마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무슨 용건이야? 뭘 조금 너에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레이첼 가드너, 잭은 너의 신이 아니었군. 그래? 하지만 이제 그건 잘 알고 있어. 그런 것 같군. 하지만 너는 그걸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나랑 잭은 신이 아닌 서로에게 맹세했어. 그래, 그 말이 맞다. 잭은 이제 신이 아니야.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게지. 너는 잭을 천사도 신도 아닌 무언가로 만들었다. 즉, 네 소원을 반드시 이뤄줄 사람은 사라졌다. 뭐? 신도 아닌 것에 맹세한 것이니 배신당할 수도 있겠지. 그럼에도 너희들의 맹세를 절대적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신과 무엇이다는가? 딱히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 확실히 나는 잭을 믿고 있어. 그건 정말이야. 하지만 맹세도 믿는 것도 잭과 내가 서로 마음으로 정한 거야. 그러니까 혹시 그것이 배신당한다 하더라도 믿은 건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은 내가 짊어지고 갈 거야. 신과 다르다는 것쯤 각오하고 있었어. 그렇군. 그리고 너는 그래도 아직까지 죽음을 원하는 건가? 응. 왜지? 너는 이렇게나 생각을 바꿨다. 그런데도 그 소원은 변하지 않는 건가? 딱히 나 자신이 변한 건 아니니까. 자신을 받아들인 것뿐, 그냥 그것뿐이야. 그리고 이젠 아내 용서받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니까. 용서해줄 사람도 이젠 없어. 그러니까 역시 나는 죽고 싶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렇게 스스로가 정해졌다는 말인가. 그리고 아니야, 이건 비밀. 저런 저런, 신이 무슨 닭 쫓던 개꼴인가. 그런 얼굴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와서 무슨.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지. 레이첼 가드너, 너는 누구냐? 그거 몇 번이나 묻지 마. 나는 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런가? 네 말은 마치 잭과 대등한 관계처럼 말하는군. 하지만 그것 또한 틀림이 없을지도 모르지. 천사가 될 수 없고 마녀도 아니었던 소녀, 너는 레이첼 가드너가 틀림없는 거군. 이제 됐어? 됐으면 돌아가 엘리베이터를 가동시켜 스위치를 누르게 해줘. 그래, 이제 상관없다. 방해하지 않는 거야? 처음에 말하지 않았나?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그보다 레이첼 가드너, 너는 조금 귀여움을 배우는 편이 좋겠군. 버튼이 어디 있을까? 오르골 바닥에 스위치가 있어. 움직였어. 막지는 않으마. 마음 가는 대로 가들어. 신부님, 출구는 지하 2층에 있어?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나? 나는 당신의 질문에 많이 대답해줬어. 신부님도 대답해줘도 괜찮지 않아? 그렇군. 스테인드 글래스. 알겠어. 그러고 보니 이곳에 작별 인사를 안 했네. 미안해. 잘 있어. 가자. 잭, 이제 지하 2층으로 돌아갈 수 있어. 여기로 왔을 때 탔던 엘리베이터로 가자. 오래 걸렸다. 신부님이 지하에 있었으니까.
아직도 있어. 아무 일도 없었고 방해도 하지 않았어. 대체 뭘까요, 그 신부님은? 왜? 거실에 가야 해. 권총? 제발. 뭐야, 죽은 거 아니었어? 또 없어. 진짜 괴물 아니야? 선생님. 권총 여기 있어. 이래가지고서 총알이 방아쇠가 부러져 있어. 데닉스가 또 저기 쟤 여기 화살이 날아오지 않았어? 잭이 쫓아올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안심해라, 제일 처음에 날아왔으니까. 응? 아래로 내려갔겠지? 지하 2층에 있을 거야. 아, 죽여놓을 거야. 물론 그런 선택지 따위 없었지만.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신부 만났지. 작별 인사? 간단했지만 괜찮아. 거기 있던 거 전부 너 거냐? 여기에 오고 나서 받았던 것도 있어. 그럼 네 것이 아니라는 거냐? 글쎄. 꿰매거나 만들거나 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인형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내 것이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소중히 여겼으니까 작별 인사를 한 거야. 무슨 뜻이지? 오르골은 원래 내 물건이야. 어릴 적에 마지막으로 받은 것 같아. 그 소리 정말 좋아했어. 그렇게 좋아하면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제. 소리도 추억도 내가 전부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없어도 괜찮아. 네가 괜찮다면 상관없지만 이제 지상이다. 별풍선 쏘지 마세요.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다 그랬죠? 이쪽인가? 다른 건가? 여기도 아니면 아, 가운데로군요? 피아노가 방해돼. 잭, 치워. 아! 같이 치우면 되는구나? 무거웠으니까. 여기가 출구인가? 그럼 여기 지하 2층이 아니라는 거네? 그래, 확인해보면 되겠지. 열쇠 구멍이 있어? 열쇠가 없어. 열쇠. 잭, 지금 아마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거야. 부수자.
샀어. 굉장해. 이제 놀랍지도 않아. 익숙해졌어. 자, 이제 마지막인가. 정말이네? 기억났어. 또 뭔데? 나 여기로 올 때 계속 안대를 하고 있었어. 희미하지만 아주 긴 계단을 내려온 듯한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가면 정말 지상으로 나갈 수 있어. 제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 아닙니다. 계기로 빨리 가자. 그래. 어? 아, 뛰어서 그런가? 계단에 걸렸어. 아파. 업어줘. 너 말이야, 사람다워졌다? 빠르게 올라가자. 결국 데니 녀석하고 만나지 못했는데 그 녀석 찾아내서 죽여버리는 편이 낫지 않았냐?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 게다가 선생님은 옛날부터 이 건물에 있었던 것 같아. 이 건물 자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계속 돌아다니는 건 위험해. 불안해. 이거? 제게 나이프? 주는 거다. 아, 불안해. 안 돼. 고마워. 아, 뭐야, 아, 놀래라. 자폭장치가 가동되었습니다. 지하층부터 폭발을 시작합니다. 빨리 나가야 돼. 뭔가 불안하다 싶었어. 다 왔는데. 잭, 어떡해? 아, 잭이 불을 무서워하잖아. 저게 화상 가령인 거거든요?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잭. 잭, 이쪽으로. 잭! 정신 차려. 여기라면 잭이 부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길 부숴. 미안, 레이. 발이 떨어지지 않아. 그런가, 불이. 뭐 하는 거야? 뜨겁고 아파. 하지만. 잭, 들어줘. 잭이 부술 수 있는 곳을 내가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내가 반드시 길을 찾아낼 테니까. 괜찮아, 나갈 수 있어. 부서줄 테니까.
가자 잭. 신났어. 지하층은 5분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쟤 여기 붙을 수 있어. 여기 붙을 수 있어. 저 노란색 부분이네. 계단이 무너졌어. 나 던져줘. 그렇지? 계속 부숴! 어, 불, 이거 내가 치워줘야겠다. 잭. 됐어. 저 불 내가 치워줄게. 와, 이제 트라우마 이겨냈어. 정말이네. 부서 부서. 책 왜? 아, 이거 빠르게 읽어야겠네요. 시간이 계속 가. 다 온 것 같아. 이제 끝이야. 어? 아씨. 왜? 붙을 수 있어. 한마디? 잭이라면 붙을 수 있어. 개오지네. 그래, 빨리 나가자. 아, 왜 이렇게 세이브부터 불안하게. 이제 나온 건가? 잭, 이 문만 열면. 출구야. 드디어 밖이다. 잭. 바깥에 나가면 나를 죽여주는 거지?